저는 중학생 때부터 귀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존재를 목격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몇 년 전에 대구에서 대학을 다니던 저는 사정상 휴학을 한 뒤 22살 때 부산에 있는 대학으로 다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학교에 다닐 때는 기숙사에서 다른 학생들과 공동생활을 했었기에 이번엔 혼자서 자취를 해보고 싶더군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자취방을 구하게 되었는데 집을 보러 간 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기분 나쁜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귀신을 볼 때면 항상 느꼈던 바로 그 느낌이었죠. 어릴 때부터 워낙 자주 겪었던 일이라 덤덤하긴 했지만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았는데요. 집은 방이 두 칸에 집세도 무척 저렴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삿날이 되어서 짐을 모두 옮긴 후 청소까지 마치고 보니 어느새 늦은 밤이 다 되어버렸고 피곤해서 곧바로 잠들 것 같았는데 어째선지 막상 누웠더니 잠이 오지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잠을 청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온몸에 서늘한 한기가 느껴지며 귓가에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순간 올 것이 왔구나 싶더군요. 그런 환청도 이미 수도 없이 겪어봤던지라 처음엔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휘파람 소리는 밤이 새도록 계속 들려왔고 결국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았고 학교에 가기 위해 씻고 나와 머리를 말리려는데 문득 화장실에 달려있는 거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심코 바라본 저는 속으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치는 제 모습 뒤에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어떤 아저씨가 절 빤히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내가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직관적으로 들더군요. 저는 되도록 남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을 하면서 그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최대한 무덤덤한 척하면서 거울을 뒤집어 놨고 곧바로 집에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는 의미 없이 이방저방을 왔다 갔다 하거나 갑자기 화장실에서 튀어나왔다가 스르르 사라지곤 했습니다. 또한 밤만 되면 귓가에 휘파람 소리와 함께 꽹과리 소리까지 울려 퍼졌고 그것 때문에 저는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살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체중이 단기간에 15kg이나 빠지자 부모님은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집을 구해주셨죠. 그렇게 그 집을 떠나고 벌써 몇 년의 세월이 흘렀고 전 아직까지도 거울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엔 아직까지도 거울이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작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카운터에는 작은 방이 하나 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가게를 보고 있는 아버지 옆에 누워 낮잠을 자거나 방 안에 설치된 컴퓨터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곁에서 낮잠을 자다가 깬 저는 가위에 눌려버렸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가 않더군요. 기껏해야 손가락이나 발가락에만 힘을 줄 수가 있었고 전 온 힘을 다해서 목소리를 내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빠, 아빠, 아빠. 그때는 너무 어려서 가위눌림이 뭔지도 몰랐고 처음 겪는 상황에 그저 놀라고 당황해서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형이 카운터 문을 열고 들어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점심은 시켜 먹어요. 그 말을 듣는데 이제 살았구나 싶더군요. 아버지는 형에게 절 깨우라고 했고 형은 실눈을 뜬 상태로 움찔거리고 있는 저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형, 살려줘 형. 저는 있는 힘을 다해 형을 불렀고 그 이후로 형이 한 행동 때문에 이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형은 자신의 얼굴을 제 눈앞에 가까이 가져다 댔는데 처절하게 외치는 제 목소리를 듣고도 그냥 웃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아빠, 얘 지금 깊이 잠든 것 같은데 그냥 우리끼리 먹어요. 그렇게 웃던 형의 목소리와 그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서럽고 무서워서 펑펑 울어버렸는데요. 전 아직도 이 일을 기억하며 가끔 형에게 따지곤 한답니다. 도호쿠 시골에 있는 우리 집은 낡은 주택으로 거미들이 잔뜩 정착하여 곳곳이 거미줄 투성이다. 우리 집안은 옛날부터 거미를 소중히 여기는 관습이 있었는데 죽이는 것은 당연히 금지사항이고 집안 대청소를 할 때도 최대한 거미집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다. 형과 나도 학교에서 청소를 하다가 거미가 나오면 다른 아이들이 그걸 죽이려는 걸 말렸고 거미를 채집통에 넣어서 데리고 올 만큼 그렇게 소중히 대했다. 덕분에 주변에서는 우리 집을 거미 저택이라고 불렀는데 여름에는 해충들이 전혀 나오지 않으니 나름 유익한 면도 있어서 우린 거미를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고 살았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반에는 허구한 날 조는 친구가 있었다. 수업 시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꾸벅꾸벅 졸기에 왜 그러는지 사정을 들어보니 밤마다 악몽을 꾼다는 것이다. 꿈의 내용은 자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매일 똑같은 내용인데다가 엄청나게 무섭다고 했다. 그러니 악몽을 꾸고 싶지 않아서 매일 밤을 새고 정작 수업 시간엔 졸게 되는 거였다. 내가 가족들에게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고3인데 큰일이라고 말을 하니 형이 유학을 갔다가 사온 선물을 건네며 친구에게 전해주라고 했다. 형, 이게 뭐야? 이건 드림캐쳐라고 하는 건데 미국 원주민들 전통 장식품이래. 이 거미집처럼 생긴 그물 코가 악몽을 잡아내준다고 하더라고. 그런 형의 말에 난 친구에게 아예 진짜 거미를 선물해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고 다음날 우리 집에 있는 거미님 한 분과 드림캐쳐를 선물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녀석은 어째선지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불안했던 나는 수업을 마친 후 형과 함께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갔다. 혹시 거미님 때문에 무슨 나쁜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너무나도 불안했는데 알고 보니 녀석은 하루 종일 잠을 자느라 학교에 나오지 못한 거였다. 친구의 부모님 역시 평소 녀석이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렸던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안쓰러워서 깨우지 않은 모양이었다. 녀석은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이며 떠들어댔다. 야, 뭐가 뭔진 모르겠는데 나 악몽을 안 꿨어. 이 거미님이라는 거 대체 뭐야? 봐라 임마, 거미 저택이라고 놀리더니 거미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고. 어서 거미님의 얼굴을 뵙자. 그렇게 우리 형제는 한술 더 떠서 마구 흥분했고 거미님이 들어있는 상자를 조심스레 열었다. 그런데 뭐야? 너한테 받았을 때도 거미가 이렇게 컸었나? 내가 전해준 거미는 손톱만큼 작은 것이었는데 상자 안에 들어있던 거미는 그보다 훨씬 더 커져 있었다. 거미님이
혹시 악몽을 먹어치운 것일까? 그 일 이후로 친구는 내가 선물한 거미님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척 소중하게 돌봐줬다. 아예 열대어를 기르는 커다란 수조를 사서 집까지 새로 만들어줬으니 말이다. 그런 쾌적한 환경에서 충분한 먹이를 먹으며 살았으니 거미님도 분명히 행복했겠지? 거미님이 세상을 떠난 후로 친구는 아직도 정기적으로 나에게 전화를 건다. 친구야, 거미님 좀 보내줄래?